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하고 수사를 쭉 펴보다가 이게 뭐 제대로 드러난 게 없자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했다. 공수처가 입건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. 자,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영대 이 바로 사세행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바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0일 윤석열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이 사세행에게 보냈다고 합니다. 자, 사세행은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으로 작성하고 또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면서 올해 6월 7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. 자, 그동안 이 고발 사주 관련해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같이 있었던 말하자면은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자, 이 김웅 의원에 부탁을 해가지고 여권의 이 국회의원들 또는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대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미 고발되어 있는 사건들도 수사를 못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고발 사주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손준성 검사를 지목했지만 손준성 검사 이 영장도 기각됐습니다. 그러니까 무리하게 몰래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영장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성명불상 이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만나서 성명불상 인물에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판사도 영장의 이 상당성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기각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 억지로 손준성 검사를 엮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계가 뭐 지위 상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 조성은이가 개입돼 있고 거기 뒤에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게 제보 사주다.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조성은에게 제보하도록 사주했다 하는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. 이 당사자를 만나는 시점이나 또 이 조성은이가 뉴스버스라는 매체에 이걸 제보를 해놔놓고 나중에 보도 나오니까 이건 우리 원장님과 내가 바라던 그 날짜가 아닌데 이 보도 나왔다. 이게 사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윤석열을 잡기 위한 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판사 사찰 문건도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자, 그래서 있는 거 놓은 거 다 틀었는데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자,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재판을 할 때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판사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했다고 하면은 몰래 따라가가지고 뭐 없는 것을 기록하고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판사 대전에 나와 있는 법률 대전에 나와 있는 이런 판사들의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판결을 했는데 어떻게 기각을 했다거나 또 어떻게 형을 몇 년 선도했다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 가지고 적어놨는데 자 그걸 문제에 삼아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법원에서 이게 기각됐습니다.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됐다. 자 이것도 맨 처음에 이 건을 보고받은 사람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사들에 관한 그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받은 사람이 심재철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걸 받고 가만히 있다가 별 문제 없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윤석열을 찍어내리는 국면에서 자 그때 심재철은 이 검찰국장이었습니다. 검찰국장 그 추미애 바로 밑에 있는 그 당시에 법무부 바로 밑에 있는 검찰국장인데 이게 이제 그때 다 갑자기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줬냐 바로 이 그 대검의 감찰부장에 줬던 것입니다. 대검의 감찰부장. 자 한동수 감찰부장에 줬고 한동수를 감찰부장은 이걸 보고 다시 이 그 법무부를 보내서 다시 이게 고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윤석열 검찰 현직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죄로 입건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또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면서도 수색하는 이 검사들이 법무부하고 통화를 했다. 심재철하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수사를 했다.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다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
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뭐 판사 사찰을 했다고 하는데, 이게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세평 가지고 그것도 공개되어 있는 법, 그 검찰 안에서 작성해가지고 올리는데, 그 작성했던 검사도 항의를 했고, 자, 모든 이 그 검사들에게 판사들의 재판할 때 필요한 정보니까 이걸 갖고 있다가 어떻게 대응하라. 이거 근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사찰 문건으로 둔갑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사세행이라고 하는 친여 성향의 이 단체가 계속해서 윤석열을 고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다시 고발하니까 그걸 이제 슬그머니 들고 공수처가 다시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입건했다라고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고발 사주도 안 먹히고 하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온갖 이 뭐 틀고 조사하고 했는데 안 먹히니까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에 한 번 또 문제가 됐던, 그리고 그걸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또다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얼마나 미웠으면, 윤석열이 얼마나 떨어뜨리고 싶었으면,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총공세를 펴가지고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다.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자 윤석열과 억지로 범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, 자 여기도 기소돼야 되고 여기도 기소돼야 되는 거 아닌가,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은 거 아닌가, 요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, 이렇게 보입니다.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. 왜? 두 사람 모두 다 기소될 위기에 있다면, 이런 식으로 이 좌파 편향된 언론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은 반열에 놓고 비슷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, 그래서 윤석열도 뭐 이거 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재명과 똑같은 사람이다,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, 이런 취지가 아닐까. 자,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과거에 한번 윤석열을 찍어낼 때 써먹었던 그 카드를 또다시 꺼내가지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참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인가? 보복. 그러니까 유력한 야권 후보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그 수사했다는 걸 또 언론에 올려가지고 계속 부정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. 자, 이 좌파 편향된 매체들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입건됐다, 그러니까 아 판사 사찰까지도 이게 시켰구나, 또 고발 사주도 했구나,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프레임을 계속 얹어가지고 선거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당선돼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장동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이다, 거대한 부패 세력과의 전쟁이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거대한 부패 세력과의 전쟁이다 했는데, 이 부패 세력들은 끊임없이 문제의 행위를 상대방에 돌리고 또 상대방이 탓을 하고 있고,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언론을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을 거의 비슷한 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또다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걸 봐서 선거가 불리하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. 자,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선거의 감시자가 되고 또 이번 선거의 심판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성창경TV였습니다.